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력이 꾸준한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올해에도 특히 2, 3월로 넘어가면서 수급력이 더 연속성을 띠는 그런 기조를 보이기도 했고요. 외국인 기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순매수 기저입니다. 외국인들은 또 오늘까지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수급 모멘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JP모건 쪽에서 또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독특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건설업 이게 뭐 전반적인 뭐 건설 쪽이기 때문에 건설업 쪽이 대부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제 관심을 다시 받기 시작했죠. 그런 거 일환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갖고 있는 어떤 플랜트 산업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고요. 2위가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에서 특히 이란산 원유를 들여와서 우리 그 남쪽 벨트에 있는 석유화학 단지에서 이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 수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유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동남아 이제 산유국들이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원유를 이제 판매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들이 스스로 이것을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이렇게 개발을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얻고 있는 이런 다양한 중화학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플랜트 건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동에서도 사막지대에다가 플랜트 건설을 하고 있고 동남아에서도 플랜트 건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석유학 단지들이 잠재적인 이게 경쟁 요소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또 하나 이제 DLENC가 되겠죠. 이런 쪽들이 지금 현재 활발한 수주. 물론 이제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동등하게 싸웁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해외발 어떤 건설 모멘텀을 볼 때 지금 일반 토목공사는 중국에 밀립니다. 저가 수지에 밀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고가 플랜트 같은 경우는 프랑스라든지 미국 기업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좀 싸게 건설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중국 시장이 아직 중국이 못 따라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시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DLENC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지금 많은 수주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차트가 그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지금 현재 많은 중동 석유화학 석유를 판매하는 국가들이 지금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많은 이익들을 어쨌든 뭐 창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유가가 급등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나면 이게 또 건설붐이 또 일어난 적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따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또 선거 국면에 대한 어떤 또 일시적인 또 관심 이런 것까지 몰리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기대를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설 업종을 본다고 했을 때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도 좀 연관을 많이 짓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 쪽으로도 이제 얘기는 나옵니다만 그럼 두 주 중에 좀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수혜 기조를 본다고 했을 때는 어느 쪽에 좀 추점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주겠습니까?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선거 이후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대통령의 결정이 나겠죠. 선거 이후에 어떤 뭐 정책 기조가 아까 지금 여야가 250만 원 건설 뭐 약간의 수치는 좀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량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하죠. 하지만 여야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좀 다소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 같은 경우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하고요. 야권 같은 경우는 민간 개발을 독려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공 이익을 환수하게 된다라면 건설사들의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라면 건설사들이 얼마를 남겨먹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건설사들의 주가는 오히려 야권이 되는 게 좋죠. 건설사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그 변수는 나중에 이제 건설사들이 누가 그런 걸 수주하느냐에 따라서 국면이 갈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엔지니어링 것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지금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본다라면 이쪽에 베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결국은 이제 전쟁 리스크로 관련돼서는 역시
역시나 주가 영향 좀 제한적일 수 있고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대선이 끝나봐야지 다시 그렇습니다.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3%대 강세입니다. 사실 단기간 동안 또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접근을 좀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좀 오른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 우리가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을 보게 된다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매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제 다시 상단에 부딪히고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밀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 매수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잘 관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